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시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대장간 시청. 자, 봅시다. 우리 주인공 건어. 자, 건어와 주인공이라서 정말 좋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주인공 돌아가기엔 너무 멀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다. 그냥 다음 주차 유닛 뽑아가지고 그걸로 밀어야겠다. 자, 지상엔 뭐가 있나 볼까요? 지상엔 마법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망원경. 자, 요것만 먹고 내려가자. 자, 내려와서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티코어가 지키고 있다는 거는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건데, 저기 한번 가볼까? 만티코어가 몇 마리 있나 좀 봅시다. 자, 그리고 제노바. 자, 제노바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슬슬 시청 테크 탄 다음에 테크 타고 그 유닛들로 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시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턴 종료. 일단은 그 이 미션에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가 마법책이라던가 뭐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좀 할만하겠지만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거를 상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긴 한데 몇 마리 있나나 좀 봅시다. 대략 제가 보기엔 한 8마리 있을 것 같은데 몇 마리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법책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책도 없고. 자, 37마리, 1마리. 그나마 전술이 있어가지고 좋긴 하다. 자, 이렇게 배치하고. 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있네? 그러네? 예, 그러네요? 하피엑한테 축복을 줄까? 아니면 장님을 쓸까? 일단 마력이 2니까 두 턴을 묶을 수 있고, 축복이 낫겠다. 자, 여기서 대기 타겠습니다. 자, 왔구요. 봅시다. 51에서 85에 피해, 한 마리. 아, 역시나,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자, 여기서, 요 친구는 내비두고, 마땅히 뺄 녀석이 없네? 얘를 빼야겠다. 얘 빼고 반격 뺀 다음에 너 가만히 있고 너도 가만히 있고. 여기서 요 친구가 반격 빠져 있으니까 찔러서 한 마리 제거하고 39가 남아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넘어가다가, 자, 이제 하피 핵을, 자, 데미지 봅시다. 11에서 45의 피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 핵을 쓰려면 역시나 축복을 써야겠죠. 축복을 써서 찌르고 빠지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력이 9가 남아있으니까 이 남은 마력으로 남은 마력으로 방패를 쓸까? 뭘 쓸까? 화살이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되니까 축복. 자, 그래, 화살을 쓰겠습니다. 화살 한번 쓰고 가서 치고 빠지고. 정말 하피가 참 좋은 애, 좋은 친구예요 정말. 아, 사기진가 왜 이러냐. 자, 10마리. 자, 1마리 50 남았으니까 내비두고 이거 때리고. 야, 좋다. 거의 뭐 최대 데미지 들어왔네. 자, 50짜리. 이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아마? 자, 여기에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 자, 58 이상 떠야 되는데. 아, 좋아요. 이걸 바랬어, 내가. 자, 그 다음에 생명력이 50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턴 넘긴 다음에 여기서, 자, 요 친구 대기 한번 타고. 아, 또 얘 턴이 먼저 오네. 자, 8이고 6이니까 애매하다, 이거. 자, 이거 어쩔 수가 없네. 하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희생을 좀 해야겠네. 자, 근데 찌른 다음에 여기서 하피로 때려주면 마무리가, 자, 마무리가 안됐지만 다행히 사기진가 좋습니다. 자, 중급 병참술이죠. 지휘력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병참술을 남은 자리에 뭐가 뜰지 모르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경험치 올리고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노바는 열심히 금을 생산해주고, 여기 뭐 있나 볼까? 보석 있네요. 보석 먹고 그 다음에 키레. 자, 키레 이동력 좋으니까 빨리 어디든, 이거 안 먹었네. 자, 불기둥으로 밝혀진 것이죠. 자, 요 상태에서 건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턴을 넘겨보겠습니다. 시청. 그리고 여기다가는 대장간. 네, 키레는 카레를 쓰러 갑니다. 아, 카레 먹고 싶다. 카레 먹고 싶다. 자, 어쨌든 건어 내려와 보겠습니다. 중급 전술 포수를 배우기엔 건어한텐 솔직히 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주고. 자, 여기서 저는 경험치를 택하겠습니다. 일단 불마법. 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지혜부터가 없기 때문에 불마법은 좀 나중으로. 아, 근데 또 불을 안 배우면은 약간 복불복이 좀. 자, 그래, 한 턴은 더 있으니까 요거 배우자. 자, 요 상태로 이제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키레 여기서 올라와서 보석 연무 먹고 이렇게 초반 자원을 확보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노바. 자, 제노바라. 파판 세븐이 생각나는 이름인데, 어쨌든 제노바 일단 여기까지 가고. 자, 본진에다 이제 태클 타줘야 되는데. 자, 침묵의 회당. 지금 6일차잖아요. 저는 그 7일차 전까지 침묵의 회당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는 걸 목표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청 지어주고. 그래, 돈은 많네.
확실히 불가능하다가 이런 거 하면은 도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점이 좋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미노타우루스, 만티코어 둘 중에 하나 정할 수 있는데, 자, 만티코어는 6티어 중에서 굉장히 쓰레기라 불리는 그런 녀석이고, 미노타우루스는 그 반대로 5티어 중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불리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티코어 동물 6티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저는 5티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만티코어 동굴을, 아니 미노타우루스 동굴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력 최대화 하나 좀 해볼까? 미노타우루스가 속도가 6이니까 얘 미리 뽑아서 이렇게 놓자. 아, 근데 얘도 6이니까 상관없구나. 괜히 뽑았네. 자,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두 유닛의 위치가 바뀌었어야 할 것 같은. 아, 근데 위치가 바뀌면 좀 그렇고, 바뀐 다음에 스탯 조정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소고기 맛있겠다. 그래요? 예, 잡아먹으면 맛있겠죠. 열대새 메두사, 이런 애들 합류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예견이 좀 고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전쟁 아카데미를 지었기 때문에 경험치 받고, 여기서 밑에부터 한번, 여기 당연히 밑에 막혀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막힌 길부터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앙로스의 전함들이 에라시아 남쪽 해안에 정박했다. 자, 뭔가 외세의 침입을 막는 그런 느낌이네, 딱.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메두사. 자, 현재로선 메두사를 좀 환하게 하기엔 좀 그런데, 자, 밑에가 좋아. 이래야지. 암 이래야지. 자, 같은 던전 용도끼리 좀 돕고 살아야지. 자, 고급 병참술. 이제 다음 레벨은 복불복입니다. 이렇게 고급 두 개를 찍었기 때문에 다음 레벨에는 뭐가 뜨던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좀 쓰레기가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자, 메두사, 그 다음에 하피행, 요렇게까지만 뽑아주고, 요 상태로 내려와서 하피둥지를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하피둥지 뚫어주겠습니다. 아, 저 세계 보장하는 일은 잘하네. 아, 합류하네. 아, 진작에 찔러볼걸. 근처에 있는 애들이 되게 애매하네요. 합류를 하는 애들이 한 반 있고, 안 한 애들이 반. 그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하다. 동굴이는 안 뽑아요. 네, 동굴이는 안 뽑습니다. 나중에 고기방패를 쓸 일이 있을 때, 그때나 뽑을 거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 태클을 얼마 정도 다 타놨기 때문에 이제 자원창고나 의사당 요런 태클 타야 되는데 성체를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성에서도 여기는 넘기겠습니다. 전용료. 자, 독수리의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아, 독눈이랑 항해술. 와, 정말 그런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하시다니. 그럴 수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가기 전에 일단 밝힐 때는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자, 고급 항, 자, 자리가 병찬수 초급인데 왜 자꾸 이것만 떠? 자, 올라와서 여기서 경험치나 올리자. 자, 키레는 키울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성을 지어야겠죠. 자, 성을 지은 다음에 이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의타당 지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마법사 일도 안 지어요. 지을 돈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자, 주시자도 합류하네. 아, 뭐 다 합류하네. 이거 초반에 다 찍을 걸 그냥. 이걸 합류하는 줄 알았으면 초반에 부여홍들로 다 그냥 쓸었지. 근데 아, 이럴 수가. 자, 오크는 놔주겠습니다. 오크 놔주고 생명의 반지 그리고 키레. 자, 가서 경험치 1000 받고요. 여기서 건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병참술 여웅이 두 명이나, 이거 합류하려나? 합류 안 하네. 자, 역시나 합류를 안 하는 친구가 하나쯤 나오겠지. 아, 우리 92 파워 오브 원님 별풍선 20개 추가적으로, 아까 10개 이어서 또 20개 감사합니다. 역시나 오늘 방송 열심히 힘내서 재밌게 하라는 의미로 알고, 역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개 감사하고요. 여기다 바리게이트 만들어 놓고 한번 우리 소고기들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요 소고기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한데, 야, 이동거리 좋은 거 보소. 자, 봅시다. 일단 49에서 83의 피해까지 줄 수 있는데, 차라리 그 축복을 얘한테 걸까? 자, 일단 때리고 보자. 어우, 사기 좋다. 그래, 이래야지. 자, 대기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메두사. 메두사가 요 앞에 있는 소고기 때리고, 자, 한 마리 남았는데요. 39 넘어가고, 여기서
보자. 1에 33의 피해. 되게 애매하다, 데미지. 자, 그러면 요걸 써야겠네요. 딱이네. 딱 좋다. 자, 대기 한번 타고. 자, 대기, 방어 한번 타고. 방어 한번 타고. 방어. 자, 여기 틀어 맞고요, 이제. 자, 소고기들이 돌아서 못 들어오니까 일단 요 상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피엑 가서. 네, 오리지널 맞습니다. 에라시아의 부흥 오리지널. 자, 마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때리고. 아, 한 마리도 못 잡네. 아, 진짜 하피는 축복이랑 같이 안 쓰면 너무 구린 것 같아. 자, 봅시다. 요거 때리고, 50 남아있네. 딱 다 남아있네.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빠지자. 그래. 애매할 때는 그냥 안 때리는 거야. 자, 여기서 요 친구 잡아주고. 자,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내비 두고. 자, 하피핵으로 요거 8. 아, 또 하필 8 남은 거 보소. 자, 8 남은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 남은 거를 치기엔 좀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두 마리가 살아있는 거랑 한 마리가 살아있는 거랑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이. 자, 반격을 좀 뺄걸 그랬다. 자, 가서 때리고. 자괴감 들고 괴로. 자, 메두살 두 마리 식이나 이렇네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여기를 미노타로스를 뚫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자, 이거 합류! 오케이. 자, 4200의 보스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류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메두사는 원딜러니까. 원딜러인데다 성능도 좋고. 근데 정말 메두사 같은 녀석은 밸런스를 참 잘 잡은 것 같은 게, 메두사 성능이 좋잖아요. 원딜을 하다가 근접하면은 석화까지 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메두사의 그 발사 횟수를 네 발로 제한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배소환. 배소환 이거 왠지 지상에 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5000원이 모여있고 일단 올라와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 경험치. 여기 중립성 하나 더 있네요. 얘는 7. 자, 요 친구는 그냥 하피핵 앞에 붙이고 그냥 쏘면 되겠네. 자, 여기서 시작해서 하피로 어흥. 사네,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어흥. 요렇게 제거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급지에 당연하죠, 이거. 보스를 따위 안 배워. 자, 여기서도 신비의 관을 지어주는 게 낫겠는데, 일단 만화 봅시다. 만화를 다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법사 길드 지어가지고 만화 소용돌이 못 지으니까 마법사 길드 지어서 만화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고기방패가 많이 죽었네. 고기방패 좀 새로 어디서 좀 마련을 좀 해야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우리 키레. 자, 우리 카레가 생각나게 하는 키레 올라가서 여기서 이거까지는 일단 지금 돈을 아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주시자는 적어도 전달을 해줘야겠죠. 주시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건어 만나면은 전달을 좀 해줍시다. 자, 제노바 지금 돈이 계속 안 모이고 있는데 어디 뭐 풍차 물레방아 이런 거 없나? 자, 아, 여기 가고 싶다. 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네. 자, 건어 일단 여기서 만화 채웠으니까 요거 다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만화 소용돌이 지은 다음에 만화 두 배로 불리고 이거 가지고 출발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또 시민회 관을 짓고 싶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큰일이네요. 자, 시민회 관, 아,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란 말이지. 자,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피가 또 하피였으면 그냥 하피였으면 괜찮겠는데 하피 핵이죠. 또 안 뽑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돈 계속 쓰다 보면 돈이 안 모이는 거고. 죽음의 기사의 검. 자, 일단 아티팩트는 챙겨야겠다. 자, 합류! 아, 왜 도망가냐고, 합류하라고. 아, 네, 총모사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그리고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누른다고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뭘 써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올라와서. 자, 이래야지. 합류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긴 한데 은근히 안 하는 애들도 많단 말이지. 자, 이 친구들이 부디 합류하길 바라면서. 아, 도망. 이거 놔줘야죠. 자, 이건 놔주겠습니다. 철광석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동은 민폐 스킬입니다. 아, 근데 예전에 그 산드로 캠페인 중에 그 뭐였더라? 사악한 유령인가? 그 캠페인 할 때 동눈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동눈으로 막 체라 뺏어가지고 그 체라 쓰면서 막 캐리하고 막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재밌었어요. 자, 올라가서
여기 한번 볼까요? 요 주시자가 또 하필 업그레이드 돼 있네. 합류해라, 합류. 자, 합류 진짜 잘한다. 이거 뭐 합류 병력으로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자, 동굴인 고용시켜주고요. 6일차니까 이제 슬슬 중립 유닛들 뽑을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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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 준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자, 테크를 타긴 해야 되는데 의사당을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8,200원 다음에 되긴 하겠는데. 자, 일단 여기다 시민회관까지는 지어주고, 시민회관 지어주고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동룬은 근데 시체 조종을 못 배우죠. 동룬 같은 경우는 정말 쓰레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맞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쓰는 마법을 내가 맞을 때 배우잖아요. 아, 아닌가? 아, 전투에 써야 됐었나? 잠깐만요. 좀 헷갈리네? 전투에서 쓰면 무조건인가? 네,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지, 전투에 쓰면인지. 확실한 거는 그 뭔가 차원의 문이라던가 귀환이라던가 쓰는 거구나. 오케이. 상대가 쓰면 오케이. 그러면은 시체 조종은 배울 수 있겠네. 근데 시체 조종은 워낙에 그 네크로폴리스에서 잘 뜨니까 딱히 그럴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동룬도 은근히 좋긴 한데 그 확률이 워낙 개똥 같아서 거기다가 막 배우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애매하죠. 네, 동룬은 쓰레기예요 그냥. 네, 동룬은 그냥 쓰레기예요. 자, 시장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턴 종료. 예전에 저번에 아까 말했었던 그 산드로가 동룬 배운 다음에 체라 익히고 그걸로 캐리한 그 장면은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웬만하면 그게 좀 힘들죠 솔직히. 자, 건어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키레한테 이것 좀 받고 싶은데 너무 멀단 말이지. 자, 영원히 못 받겠는데? 자, 멜체스 메두사 합류 좋습니다. 다 합류하네. 좋다. 여기 되게 좋네. 자, 경험치 올려주고 돌아다니면서 합류 쭉 받아주고 재밌게 할 수 있겠네. 자, 의사당을 드디어 지었고요. 이제 각성의 시청 테크를 타는 걸 이제 우선시 해야겠죠. 자, 우선 대장간 짓고 여기서 자, 이제 슬슬 자원을 좀 챙겨주겠습니다. 유황 솔직히 모자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전쟁 아카데미를 지을 필요 없겠지.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피 뽑아주고 여기서 또 주시자 뽑아주고 얘도 은근히 병력 많이 모였네. 근데 자, 방 하나 올려주고 얘는 그냥 따라가지 말고 딴 데 가자. 못 따라가겠다. 자, 둘 다 병참수 특기다 보니까 얘가 따라가질 못하네. 자, 내려와서 일단 지상 쪽보다는 아래쪽을 먼저 좀 다 체크해서 그 성이라던가 그런 데를 일단 먼저 먹어야겠네요. 자, 그나저나 주시자는 정말 참 디자인 잘 만들었어. 분명히 그 영화라던가 그런 데서 따봤겠지만 디자인을 참 잘 만들었단 말이지. 자, 일단 자유의지 펜던트 얻었구요. 여기 또 성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마법이 좀 대기 마법 고급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대기 조망이라 써보겠는데 이거 안되겠다. 정찰용 영웅을 몇 명 더 뽑아야겠다. 이게 너무 맵이 넓다 보니까. 자, 세필로스 일단 하나 뽑겠습니다. 자, 정찰용 영웅을 몇 마리 더 뽑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일로 가자. 이거 맵이 지하가 상당히 넓으네. 처음 미션 아니라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만티코 동굴. 요번 주차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닛 테크는 좀 타야겠죠? 지금 쉬운 난이도임 아닐 거예요, 난이도는. 아마 보통일 거예요. 보자. 쉬움 맞네? 그러네, 쉬움이네. 네, 이거 난이도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올리고 싶은데 조절이 안 돼서 SOD 할 때는 전부 다 불가능으로 했지만 이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오리지널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좀 적군의 영웅의 신경이 그게 상황 그 뭐라 해야 돼, 영웅한테 좀 그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길에 널브러져 있는 용이라던가 그런 걸 잡는 데가 좀 많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가서 때려주고. 아, 근데 대기가 고급이어야 되는데 자, 대기 떴다. 잠깐만, 근데 8레벨이면은 자, 12레벨까지 올릴 수 있고. 그래, 대기를 배우자. 자, 초급 대기 배웠고요 일단. 그 다음에 메두사 하피가 그냥 일반 하피네. 여긴 하피 핵을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못 올리네요. 자, 일단 시민회관 지어주고 하피는 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방패 추가. 자, 고기방패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그 에라시아 여왕패 만세 할 때 보니까 시나리오마다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쉬움은 아니고 하나 클리어할 때마다 계속 위로 한 단계씩 올라가더라고요. 자, 얜 또 도망가네.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수십의 메두사. 그리고 여기 한번 뒤져주고 절규하는 죽음의 앞에 이거 뭔가 잘 나와. 뭔가 저주 세트가 아까부터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세이브한 다음에 여기 한번 찔러보고 합류 하나 보겠는데 그러면 너무 루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거고. 아, 방어술 버그. 아, 근데 그게 버그가 아니고 계산 공식이 다른 거는 중간에 계산하는데 중간에 고불하는데 방어술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나중에 고불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자,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고. 자, 이리로 못 가네. 자, 일단 내려가서 요거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피 핵. 얘네들은 왠지 합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건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메두사 보관소 한번 쳐줘야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피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일단 딜을 보고 26에서 105잖아요. 105면은 105를 준다 해도 4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피 핵한테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 축복을 써주는 건 낭비 같고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마무리하고 아이쿠, 이제 속도가 슬슬 돌아올 때 됐죠, 이 친구들이. 메두사. 자, 가서 마무리하고 자, 요 친구 차례죠, 다음이. 요걸 제거하고. 좋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돼지가 고기비었으면 부활이라도 부활 없구나. 부활 같은 거 없구나. 자, 가서 요거 찔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잡고. 어우, 사기 증가 좋습니다. 자, 일단 경험치가 지금 만땅이 아니니까 경험치를 위해서 일단 잡았고요. 자, 밑에 있는 저 크리스탈 광산 먹으면서 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하 쪽이 상당히 넓으네요, 근데. 난 딴 데도 좀 가보고 싶은데 지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네. 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세필로스 한번. 자, 요거 찔러보고 싶긴 하지만 그냥 갑시다. 자, 해군의 적상. 테크 탑시다. 봅시다. 여기서 드래곤 동굴을 짓기 위해서 마법사 동굴을, 아니 마법사 동굴이래. 마법사 길드를 이렇게 2레벨 올려줘야겠죠, 이제 슬슬. 지금이 4일차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시청을 짓겠습니다. 시청 지어놓고 여기는, 자, 여기는 시청 태클 타기 위한 그 전투 작업을 해야죠. 이렇게 해주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자. 자, 이 친구는 매주마다 얘네들 모아주는 게 일이고 여기 가있고 그 다음에 근데 솔직히 난이도가 불가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불가능해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매주마다 막 중립서식지 다 뒤지면서 다 뽑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저럴 필요 없으니까 저거 하지 말자 그냥. 저거 모을 필요 없겠다. 자,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가만히 짱박혀있고. 자, 경험치. 크리스탈, 그 다음에 수십의 하피. 아, 도망을 안 가. 오리지널 캠페인 아니죠? 오리지널 캠페인 맞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천천히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찔러주고. 좋습니다. 자, 돼지도 떴습니다. 드디어 돼지까지 떴고요. 적어도 중급 돼지까지 배웠으면 좋겠네요. 중급 돼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지에 배우고 그렇게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될진 모르겠고. 자, 드래곤의 동굴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죠. 지금 골드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4개지. 시장 4개. 잠깐만, 시장이 설마 있구나. 시장 4개면은 그 자원을 바꾸는 데 있어서 환율이 좀 그나마 나아지니까 이걸 좀 이따가 지으면서 바꿔야겠다. 자, 여기서 건어 일단 여기 있고요. 자, 턴 종료하고. 자, 건어가 가서. 자, 목이야. 자, 일단 하피 핵이 빠르긴 한데, 속도가 구라서 빠르긴 한데 여기 선턴잡이를 좀 느끼기 위해서 드래곤의 동굴을 지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6일차기도 하고 요렇게 지어주고. 자, 드래곤 한 마리 뽑아주면은 레드 드래곤 속도가 11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목 너무 아프다. 자, 여기서 시장에서 금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나머지 유닛들을 뽑아서 출발할까 하는데 요렇게 뽑고 그 다음에 주시자.
그다음 메두사. 역시나 금이 좀 모자르죠? 요거를 좀 더 바꿔주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이거. 자, 다섯 마리 추가적으로 뽑고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고기 방패는 좀 버리자. 이거 갖고 댕기다가 딴 거 못 들어오긴 하지. 자, 요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모으던 우리 누구야? 제노바. 자, 요 친구가 이제 병력을 다 주면은 아주 완벽한 그런 군대가 만들어지겠죠. 자, 업그레이드 안 된 게 좀 있으니까 요거 업그레이드 해서 줍시다. 보자. 건어 여기 일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제노바가 들어가서 요거 업그레이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 됐구나. 하피 핵만 업그레이드해서 주면 되겠네. 자, 핵만 요렇게 해서 주고. 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반지 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건어가 지상 쪽을 공략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뭐야? 이 땅은 뭐야 대체? 자, 우리 킬에 야, 소문 창고 그냥 버려져 있는 데가 있네. 이런 거는 얻어줘야지. 자, 골드. 아, 여기 뚫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키레가 빠르니까 키레를 요 성들 돌리면서 병력 모아가지고 저 성을 치게끔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세필로스도 마찬가지로 키레 만나야겠다. 자, 여기 일단 가있자. 여기 일단 가있고. 깜짝이야. 자, 전쟁 아카데미 지었죠? 네, 하나 업그레이드 안된 듯? 하나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힐포트나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봅시다. 마법사의 오두막으로 한번 시야를 확보해봅시다. 타워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캐슬, 램파트 요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는 어디랑 이어지는 걸까? 일단 양방향이니까 다른 데랑 이어져 있는 데가 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자, 다른 데랑 이어져 있는 데 없는 것 같고요. 돈 먹고. 자, 전망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설마 이거 못 가? 아니 뭐야, 여기 그냥 시야 확보하는 곳이네. 자, 여기는 그냥 전망대로 저쪽에 뭐 있으니까 그냥 구경이나 해봐라. 이런 약간 약올리는 그런 느낌의 장소였네. 에이, 젠장. 자, 봅시다. 여긴 메두사가 있어서 못 내려가는구나. 수십의 메두사.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내려가면서 유닛 모아서 키레로 이 왼쪽 거를 한번 뚫어주겠습니다. 네. 아, 주시자요? 아, 주시자는 제가 주시자 건물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그래서 못해요. 업그레이드 안 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합류시킨 거라서. 자, 일단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미리미리 갖고 가면서 모아줘야겠다. 요렇게 미리미리 좀 모아주고 키레를 좀 도와줍시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더 이상 안 모은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이나 지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라님, 희망하면은 세븐까지 다 플레이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식스까지 해봤어요. 세븐은 그냥 그 방송하는 거 보기만 했고 해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대장간 지어주고. 자, 요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보정하니 말하길 나쁜 소식입니다. 앙로스의 군대는 에라시아 그리포나트의 왕의 딸인 캐서린 아이언피스트가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군대는 대규모 상륙부대이며 이미 해안선을 따라 교두보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죠? 약간 좀 전 미션이랑 상반되는 그런 스토리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 정령들 그 특기에서 그 멘트 그지 같은 거.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자, 킬에 내려가고. 약간의 그 좀 허점이 있어요, 이 게임이. 완벽하지만은 않고. 그리고 최고의 허점은 역시 인퍼노 아니겠습니까? 인퍼노 컴플렉스 네크로폴리스가 좀 사기고, 인퍼노가 허점 중에 하나고. 자, 자원창고 계속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원창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거를 그 만들 때 실수했을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한글 번역될 때 그 번역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어. 자, 건어가 이제 여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디 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기 좋다. 아, 여긴 너무. 자, 좀 더 다른 데 없나? 어디? 여기로 가볼까? 자, 그래,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귀환 같은 게 있었으면 참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자, 여기서는 하피 핵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이미 하피 핵이구나. 요거를 이제 요 친구한테 주고, 키레한테 주고, 이제 키레가 다른 데를 뚫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고, 방패도 주고.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 원본판을 해보면 알겠죠, 아마. 원본판을 해보면은 그게 번역 오류일지 아니면 진짜일지 알 수 있을 텐데. 어, 아, 얘 책 없구나. 에이, 이런. 자, 적어도 싸울 때 마법책 하나쯤은 있어야죠. 어, 마법책은 있어야 되니까 돌아갑시다. 그리고, 자, 시청 테크를 타기 위한 노력을. 어, 자, 다른 성들은 그 건물 제한이 좀 많으니까, 어, 자원창고나 좀 지어주면서 돈적으로, 그 물질적으로, 자원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쭉 올라가고, 일단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적들이 좀 많겠죠? 자, 마법책 사고, 어, 일단은 그래도 마법 화살은 있으니까 그나마 쓸만하겠네. 자, 올라가서 요 친구, 메두사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합류했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약한 애한테 합류 안 할 것 같아. 아, 우리 부모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인사와 함께 4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힘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